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보고 하는 소리예요? 나에게 하는 소리다. 저 로마서를 이렇게 1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로마의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가에 대해서 로마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알면서 소상히 그들에게 편지하는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각 교회마다 전한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설교 목회보다 편지 목회를 진짜 잘하고 있었다.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서신서에 기록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벌써 2000년 전에 갔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남긴 그런 수많은 역사가 누가 움직인 역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성령이 일하신 역사다라고 볼 때 이 역사는 지울 수 없는 역사. 왜 지울 수 없는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는 시종일관의 영원한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 지어지지도 않고 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대와 후대와 나의 대를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아담 한 사람을 상대하듯이 언제나 사람 전 인류의 지구 사람을 한 사람을 상대하듯이 성경을 보면 상대한 모습들을 쭉 바라보면서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상대해서 기록했느냐? 아, 로마서니까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니 뭐 내가 무슨 이 말씀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성경 66권은 어쩌면 그렇게도 참 철하다. 나를 그렇게도 잘 알고 나를 나보다 더 잘 보시고 나를 나보다 더 진단하고 나를 나보다 더 날씬 이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쫄로 찔러 쪼개기까지 보시면서 저쪽에 나를 다루라거나 그래서 성경은 나를 다루신 책이다. 나를 다루신 하나님의 목소리다. 나를 다루신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진리다. 그렇게 듣는다면 얼마나 성경이 내게 독점되는 말씀인가. 내가 성경 앞에 얼마나 압도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 하나를 상대하기 위하여 이렇게 장엄한 역사를 이루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일을 어찌 하실 수 있었는가 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누구 로마 사람, 갈라디아 사람, 서마노 사람, 별 사람을 향해서 다 성경을 썼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결국은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 전부 내게 적용되는 내 말씀이요 내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사도행전 1장에 참 로마서 1장을 쭉 처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를 향한 믿음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자 로마인들을 본격적으로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아이고 그 상감께서 진노하셨대. 아무리 어른이 진노하셨대. 선생님께서 진노하셨대. 마음에 너무 아픔을 가지고 책망하셨대. 미워서가 아니라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불의 때문에. 불의. 이 불의가 뭐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지 말라. 하라 하면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다시 말하면 신분주의적 의미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의미에서 반대한다. 이래서 저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마침내 그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아니 그렇게 창조한 천사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니 불의가 드러났다. 한번 읽어볼지.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을 항거고 대항하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 내가 옳다 하고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고 덤비는 거예요. 자식들도 키워보세요. 어렸을 때는 그저 엄마가 어디 가면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엄마! 아빠!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엄마 아빠가 귀찮은 존재야. 돈이나 주고 내 필요한 것이나 조달하면 되지. 감사보고 시비하지 말라 이 말. 마침내 불의가 들어오나. 왜?
사람이 교만하면요, 교만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잘못된 생각으로 성장했다 그 말이죠. 잘못된 생각으로 성장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왜 하나님만 찬양받아야 합니까? 어? 나도 내 수 없는 부하들의 천사들을 위해서 영광의 찬양을 받고 싶은데 하고 교만해졌다는 거. 그리고 그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다는 거.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 만든 인간이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하나님 앞에는 그저 잘났던 못났던 똑똑하던 똑똑하지 않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해. 절대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으며 창조자의 뜻대로 살게 돼 있는데 인격적으로 만들었더니 그 인격을 가지고 불의를 드러낸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신 분이 안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예.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윤석준 목사, 윤 목사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윤 목사 말에 절대 이렇게 순종하듯이 성도들이 그렇게 윤 목사 말에 그렇게 절대로 그 순종하는 이유가 뭐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내 말 안 들어요. 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내 말은 안 들어요. 내 말은 안 들어. 어? 얼마나 말을 안 듣느냐. 1년 반을 예배 시간 지키자고 했잖아.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야. 왜? 내가 컸다 이 말이야. 그냥 네가 아무리 지키라고 해도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시비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마침내 불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예. 저는 어려서 우리 목사님 설교도 권해 받을 때 목사님의 말씀이 법이었어. 우리 교인들은 한마디 말씀하시면 다 예. 주일날 이제 말씀 마치고 화요일날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분은 화요일날 성경 공부로 몇 시에 나오세요? 전교인이 다 나와. 전교인이 다 나와. 새벽기도 숫자 똑같아. 3일 예배 숫자 똑같아. 성경 공부, 말이 성경 공부지 부흥이에요. 똑같아. 그런데 가끔 보면 아 목사님은 말이요 왜 이렇게 바쁘나 모여라고 농번기에 바쁜데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과거에는 그렇게 순종하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냐 그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와서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사람에게 어디 불의가 드러나는 거 봤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 세월이 가. 아 우리 목사님 밤낮 그러신 분 아니야. 밤낮 그러신 분인데 뭘. 응? 여러분이 우리 교회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교회에 있으니 교회 나와서 집합해서 이런 일을 합시다 하고 충성의 일을 던졌다고 합시다. 근데 나오시는 분을 보면 아직도 불의가 드러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자들이 나오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안 나와. 왜? 아, 교회 이름은 교회일이지. 내가 뭐 교회 매여 사는 사람이야. 나도 바쁜 일이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지. 뭐 후가고 그래. 예, 마치 자기나 교회일이 대등한 줄로 착각해. 주님의 일이나 내 일을 대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불의가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불의가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교회로서의 교회 구실로서는 상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못 해보느냐? 못 해봐서 그러냐? 못 해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도전한 도전적 교만의 불의가 드러난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을 크게 말하면 인본주의라 이 말이오. 자기 개인주의, 철저한 육신의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합리주의.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저래서. 예, 어린애가 그런 합리주의가 있고 이기주의가 있고 자기주의가 있고 무슨 그저 엄마 있어야 살잖아. 아버지 있어야 살잖아요. 그건 반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면 참 사람들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은 것은 왜 신앙생활을 한때 그렇게 겸손하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뭐 불이나 진리를 막는 것이나 똑같은 소리지. 어떻게 사람이 꼭 그렇게만 살아? 아, 목사님이야. 그저 목회하니까 설교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새겨들어 새겨들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은 자기 상황에 맞춰서 사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가 하는 사람은 지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좌절되고 아 그 말이 맞은가 이래 될 때. 그래서 교회는 누가 교인을 시험들게 하냐? 교인이 교인을 시험들게 해요. 왜?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런 노마 사람들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안 된다고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근데 알면 참 마음이 무거울 뿐더러 어떻게 헤쳐나가면 이런 일을 다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참이라고는 진리를 내가 갖지 못하면 언제든지 합리주의자가 돼.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저 육의 말씀을 영의 말로 해석해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은 말씀도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면 우리에게 부요케 하려 합니다 하니까 하, 예수님 왜 가난하셨냐? 우리에게 잘 살고 부자 되게 하려고 그랬잖냐? 이렇게 해석이 돼. 이렇게 해석이 돼. 그러나 그분이 가난하게 된 것은 예, 가난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다 버리고 온 것은 버린 게 아니라 놔주려고 내놨다 그 말이오. 자기 목숨도 내놨고 영생도 내놨고 천국도 내놨고 피의 공로도 내놨고 다 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팬티 하나 얻어입지 못하고 빨간 벗고 그리고 사람들 그 많은 지나가는 곳에서
피차 마리만큼 우리의 피 흘려 죽었다면 그가 가진 것이 명예가 있어. 그 자신이 그 자식에게 그분에게 돈이 있어. 있는 옷도 군병들이 찢어서 제비집과 나눠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그는 우리에게 속죄를 주셨고 피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마귀 자식, 죄의 자식, 저주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인 위대한 신분을 주셨으니 그가 가난하게 되고 우리에게 부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인본주의 해석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그는 부유치 못한 자냐? 천지 만물을 그분이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왜 부유가 없겠어? 여러분 잘 들어. 그분에게 천하 영광을 준다고 마귀가 말했어. 나에게 절한 분만 해. 이건 내게 넘겨준 거야 라고 말했어. 난 너에게 기꺼이 나에게 절한 분만 하면 딱 준다고 말했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자 분석해보자면 세상에 육신을 입은 수많은 사람은 천하 영광에 그저 딱 굴복하고 마귀에게 경배하고 딱 얻어가지고 주님 영광을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지. 얼마나 해석이 좋습니까? 얼마나 해서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오늘 주일날이라 직장에서 꼭 나오라고 우리 상사들이 말했는데 오늘 내가 직장에 안 가므로 내 책상은 빠진다. 직장은 끝난다. 야, 이 사람아. 참 밀어내. 정말 밀어내. 거기서 그냥 성경 읽고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부드럽게. 아니 직장에 나오라는 사람이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나오라고 해? 일 시키려고 나오라고 그러지? 아, 그래도 저녁에 늦게라도 잘 들어. 그리고 직장이 되면 더 아, 돈 벌어서 주를 위해 쓰면 되지. 주의를 보모고 그 돈 벌어서 주를 위해 뜬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 해석이 어때요? 응? 해석이 어떠냐 그 말이요.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돈 없어서 우리에게 구걸하는 분이 아니오. 천하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큰 것이오. 어떤 명예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위대한 것이오. 천하 영광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최고의 기업인데 까짓고 꾹꾹하고 얻어서 주를 위해 쓰면 되지. 주가 그런 돈 뜨고 싶대? 돈 없어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구걸해서 주의를 하시겠어. 생각 한번 해봐.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니까. 응?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인본주의 지금 가히 인본주의화 돼가고 있는 이 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이게 미련하다고 그러지. 어째 신앙생활을 그렇게 미련하게 하냐? 어떻게 미련하게 그렇게냐 신앙생활을? 예, 우리 교회 노랑진 성전으로 이사 올 때 성산동 땅을 구입할 때 교회 기부해서 그리고 수양관 질 때 공동으로 이사 올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니 저 사람들이 아니 아깝지도 않아? 아니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다 갔다 바쳐 정신 나갔잖아.
예, 육의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다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쳐도 한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피 쏟아서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사건이 너무 선명한데, 너무 선명한데, 내가 진짜 필요할 때는 목숨을 주신 얘기에, 주님이 진짜 필요하기 필요한데, 내 목숨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겠는가? 한번 영적으로 신앙 양심에서 분별 한번 해봐. 그럼 내가 가진 나는 누구 것이며, 내가 가진 가정은 누구 것이며, 내가 가진 환경은 누구 것이며, 내가 가진 수많은 재물은 누구 것이냐 판단 한번 해봐. 나도 내 것이 아니야. 내 환경도 내 것이 아니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육의 것이 내 것이 아니오. 다 하나님의 것이거늘. 근데 내 것이라고 잠깐 가지고 있는 것뿐이야. 저는 상당히 오래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직장이 될 때 그때 남대문 시장 땅값이 제일 비쌌죠. 남대문 시장에 땅 한 평이 얼마냐? 그때 5천만 원이 간다 했던가, 1억이 간다 했던가. 땅 한 평 가지면 서울 시내 변두리 집 여러 채 사네. 그렇게 비싼 거 땅이? 땅이 그렇게 비싼 거? 근데 남대문 시장에 주인들, 땅 주인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남대문 시장에 땅 한 평도 가지가 나라 없어. 다 그대로. 그대로 다 했죠, 그대로. 다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육신은 아무것도 제 것이 아니고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야. 오직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를 향하여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육신 유지하는 데 쓰고 하나님이 필요한 영광을 위해 갑자기 쓰려고 잠깐 맡기는 것인데, 내 것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 정말 예. 근데 역시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을 앞에서 주님이 필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수없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수많은 영혼을 살려야 된다 하고 쏟아 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이 교회에서 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로요? 왜가? 아니 구치 은혜 받고 할렐루야 오고 저녁마다 주례하고 기도하더니 왜가? 저 사실이요,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신령하는 것을 버리고 육을 쫓아갈래.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내 눈이 선연해요. 눈이 선연해요. 그분이 얼마나 후회했으리라. 아, 얼마나 후회 막심하게 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느 사기꾼에게 투자해가지고, 예, 참 그루토기 하나도 없이 쫙 나오고 빚만 다 짊어지고 제 1m 60도 안 되는 몸뚱아리 하나 놓고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오히려 핏덩어리에 앉을 만큼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가 후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럴 줄 알았다.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렸더라면 하늘나라에 내 영혼의 것이다 두셨을 텐데 다 머리는 알고 있어.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알고 있는 지식이 영적으로 성령에 대한해서 내 영혼에 갈망하는 요청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갈망하는 요청대로 할 수 있는 유대 것일 뿐이지 영의 지식이 아니었음을, 신앙 양심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난 그분이 지금에서도 돌아와서 예수 잘 믿고 나이가 상당히 많았겠지. 불신자같이 자라서 떠서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교회 안에서 보면 교인끼리 불의를 드러내고 질질을 가로막고, 아까도 말했다나 막 긁을 필요가 보이냐고 말이야. 나도 다 과거에 해봤다고 말이야. 옛날에 다 해봤는데 지금 뭐 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있냐고 말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영적 생활 신앙 양심 가지고 마음껏 충성하고 수고하고 영적으로 복되게 살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내 수고가 쌓이는 면류관이 확이 보이는 듯 했는데 어느 순간 희미하냐 안 보이면서 당장에 보이는 것이 뭐냐, 자기 육신의 휴지가 보이니 힘들어 어리고 저만 안 하면 다행인데 남까지 계속 구역 예배 가면 구역에서 기관 예배는 기관에서 해가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면서 남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이런 보세요. 언제든지 악한 영은 말을 통해서 말을 수레삼고 움직여 갖고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레삼고 역사하신다 이 분이. 여러분은 신령한 소리를 들을 줄 알되 불이나 인본주의의 소리는 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의의 가시밭길을 가도 그 길로 가야 하늘의 영광 있고 상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자, 사람들은 내 불의가 내 경건치 않은 생활이 경건치 않은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세상의 부도덕한 생활 속에서 사는 이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박수를 칠 수 있어. 옳다고 할 수 있어. 네가 맞다고 할 수 있어. 너는 적당히 잘하고 있다. 그 정도면 욕 안 먹을 만큼 하고 있다.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늘에서조차 불의가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누가 감출 수 있겠느냐고. 누가 감히 감출 수 있겠는가? 감출 길이. 예. 저도 몸이 많이 힘들면요. 주님 언제 오시나요? 나는 언제 내 영혼이 주님 부르심을 입어 천국 가나요? 저는 고통당하다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일할 때 부르셔서 내 영혼 데려가시면 참 감사하시오. 이게 왜 그러냐? 육신이 힘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도피. 예? 육신의 힘든 삶이 도피하고 싶으니까 완전 도피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응? 굉장히 신한 것 중요하게 좋은 것 같이 들리지만 내게 맡긴 이 수많은 영혼들이 물론 뭐 세상의 법으로 보면 내 나이에 목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나이에 유튜브 생방송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러나 주의 일은 세상의 예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예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상 항거와 반항하지 말아야 되는데 은근한 항거와 은근한 반항이 왜 육신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자주 들 때마다 그저 다스려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 다스려 나갔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하늘로 쫓아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숨길 수 있겠는가 가만히 보세요. 뭐 기도 한번 하루 종일 한다가 무슨 일 나나 안 날 것 같지? 기도 안은 일을 저지른 일이 났어요 지금. 기도하라고 감동했는데 감동에 불신중한 일을 저지른 일을 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일을 미 잘못된 저주와 육의 모든 생각을 틀어막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오히려 그 일을 열어놓고 그 일이라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떻게 날마다 그런 거고 사냐?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성령으로 잉태된 흙에서 온 육신이 아니요 그런 육신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천박스럽게 세상으로 봐서는 살았느냐 말이오. 보세요. 베들레헴 박물관에서 태어났어. 여기 말이나 소 밥그릇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소 말 자는 그 우리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신분이 나만 낮아서 그러냐? 아니다 이 말이요. 그분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려면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만나. 교만은 높은 사람은 그를 만날 수 없어. 왜?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신기하다. 참 신기만 해. 왜 신기하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빌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며 얼마나 유대민들을 힘들게 하고 참 죄로 말하면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가. 어? 가야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어? 성전에서 저지른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장로들이 만든 유례와 유전을 성전보다 우선 삼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들이 얼마나 많으며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생성내린 빌라도와 죽여라 죽여라 가야바를 가만히 보세요. 의로우신 주님은 이렇게 죄인 취급당하고 빨가벗고 십자가에 찢어져 죽고 찢어져 죽어야 할 죄인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거룩한 체험을 그게 육신이 떠난 다음에도 지속되겠는가? 그럼 우리는 어디 가야 그 주님 만나? 빌라도 자리에서는 못 만나. 가야바의 자리에서 못 만나. 자네들인 회의를 주관하는 장로들의 자리에도 못 만나. 바리새인 서기관 자리에서도 못 만나. 누구 만났느냐? 함께 행악자처럼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쪽에는 행악자가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이 한 일이 옳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하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인처럼 죽게 된 부자가 예수 만나더라. 왜 우리는 예수를 뜨겁게 못 만날까?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님보다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신분이 높아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정도는 별 볼품 없지.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여러분의 신분은 예수님의 신분보다 훨씬 높은 데 있고 의로운 데 있고 선한 데 있고 대단한 육신의 요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여러분들이 어찌 주님을 진심으로 상대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야. 상대할 수 있겠느냐? 응? 왜 저분이 한 일이 옳은 그런 일이 보이냐? 다 옳은 일만 했다. 엄마 너구나 오는 십자가에 대해 마땅히 이런 봉을 받아가 죽어야 마땅한데 무슨 말이 많아 엄마. 이분은 잘 죽을 일이 없어 엄마. 단 하나도. 응?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하소서. 아, 그 자리에 가야 주님을 뜨겁게 피 흘리는 주님을 신음하시는 주님을 찢어지는 주님을 거기 가야 주님을 뵐 수 있구나. 거기 가야. 알아들으시오? 근데 왜 주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본문 말씀대로 예, 감사치도 아니요, 하나를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요,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인본주의지, 합리주의지, 이기주의지, 기회주의지, 지혜 있다 나 우주나요 어리석어서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근데 실상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실상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의 현장이 안 보여. 왜? 하늘을 주차 불의가 드러나게 보도록 해야 되는데 하늘을 쫓아 들려지는 주님의 목소리가 불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내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등불과 같이 어둠이 내게서 숨길 수 없으니 숨길 수 없는 한 불의는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불의를 가지고도 불의가 안 드러난다. 그러면 하늘로 쫓아오는 불의를 드러내는 의는 내게서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의가 없다면 우리 얼마나 딱한 사람이냐. 원래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야. 원래 우리는 죄인이야.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불의한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서 나를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었다면서 그럼 어디 가서 그 주님을 만나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의 현장에서 예수를 만났다면 교만하지 말아야지. 응? 왜 죄인 된 모습으로 죽게 된 모습으로 내 죄 담당하고 죽으시는 살려줄 예수를 죽음과 죽음의 현장에서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응? 한쪽에 있는 행악자처럼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 봤느냐? 어? 못 내려가 봤으니 그분이 아픔을 알아, 고통을 알아. 응? 그러나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현장에 주님과 똑같은 아픔과 고통과 피를 흘리며 숨을 지금 몰아쉬며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장 속에도 목숨이 끝나기 전에 주여 낙원에 이를 때 내가 낙원에 내가 목숨이 끝나면 내가 범죄한 죄로 상당한 보험을 받고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생각만 해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쪽에 있는 행악자가 그 양심으로 내가 구원받고자 천국 가자 해서 그 말을 했겠나?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를 안다고 할지라도 나는 정말로 마땅히 십자가에 매달아 달려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야. 할망자야. 나는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런데 저분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가 없는 분이야. 저분이 한 일은 옳지 않는 일이 없어. 다 오라! 다 오라! 저분은 반드시 죽어도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갈 거야. 낙원에 갈 거야. 혹시 당신이 간다면 당신은 분명히 낙원에 갈 거다. 왜? 자기가 보니까 죽을 죄가 없고 지옥 갈 죄가 없다 이 말이오. 나 좀 생각해 주세요. 행악자 같은 십자가를 지고 내죄 짊어지고 옆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현장을 바라보고 예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낙원일 때 나를 생각하소서 했던 이 행악자 같은 주님의 아픔과 자기 아픔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회개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잖아. 십자가의 피는 또 회개하면 된다고는 죄를 짓고 회개라는 것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피를 죄짓는데 알고 뻔히 지면서 육신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경제적 유익 때문에 상황적 유익 때문에 능히 십자가를 이용하려고 하고 피 흘리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못된 수작 그 불의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다. 감출 길이 없어. 회개하라 그 말이오. 네. 어떻게 감추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걸 감추려고 들어. 그런데 능히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평신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 40년 동안을 평신도 생활했는데 교회 생활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해봤는데 제가 교회에서 충성히 하는 일을 못해본 일은 여든회장만 못해봤다고 해요. 여자가 아니라서 여든회장은 시키지 않았어요 나한테. 근데 손주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예수가족들이요.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교회 오고 싶어도 연세가족인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지 못해서 애타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실로 나의 신분이 누구냐? 어느 정도 내가 죄인이냐? 행악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이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이다. 행악자는 자기 죄로 죽었으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예수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라고 할 때 그만큼 인정하지 못하는 만큼 당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내 불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생활이 속출하고 경건치 않은 생활들이 나타나고 행동을 할지라도 큰 문제가 안 돼. 왜? 사람들이 다 그걸 죄로 보지 않아. 사람들이 그걸 다 뭐 신앙생활에 별 지장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야. 시대적으로 그 시대가 말하는 시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문화의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날 문화라는 탈을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느냐 그 말이야. 문화는 죄가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답니까?
예. 이렇게 왜 가책을 입어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에게로부터 거룩한 의가 드러내 불의가 가책을 받으면서까지라도 이런 일을 저질러야 되느냐? 육신의 유익이 있거든. 체면, 자존심. 자, 한 뼘도 흘리는 얼굴. 죽어서 썩으면 성찰도 없이 흙으로 돌아가버린 이 얼굴 때문에 응? 얼마나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망치를 들고 내리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더냐. 내가 범죄할 때마다 내가 든 망치는 주님의 손에 못을 박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아니라 부정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라 그 말이야.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다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의가 드러나는 것도 경건치 않은 상황도 진리를 가로막는 것도 다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으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불의하게 산 것, 경건치 않게 산 것,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인 죄에 대하여 핑계치 못하도록 심판은 필경받게 될 것이다. 이 유리알같이 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디다 내 불의를 숨길 때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유리알같이 깨끗하고 불꽃같이 밝은 눈앞에 드러나는 이 진리의 거룩하고 의로운 선과 깨끗함과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거룩함 앞에 드러나는 내 불의의 죄악이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들고 나와 회개하는 것이나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주님이 나 위에 피 쏟으신 구원이라 이 말이오. 한쪽에 있는 행악자가 주님이 죽으심을 바라보고 주님은 죄가 없는데 죽고 자는 죄 때문에 죽으니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는 죄인이요 저분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 죽는다 이 말이오. 당신은 누구냐? 자기 죄를 죽음하는 행악자와 같이 나도 저렇게 죽어야 할 텐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받았다면 응?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우리가 또 하나의 항상 이중적으로 사는 게 뭐냐? 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 고마울 줄 몰라. 입으로는요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말하면 뭐지?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라는 것은 예, 내가 받았다. 입으로 받았다. 하는데 은혜 베푸신이에 대한 태도가 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당신은 말로 받은 것이지 실제로 가진 자는 아니야. 실제로 가진 자는 아니라니까.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나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던져 저 죄값으로 지옥불에 던져 막 불법
불이 활활 타는 지옥불이 숨기려고 있었고 누군가가 쓰다 내가 대신 죽어주겠으니 그 사람 살려주시오 하고 와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도 던지기 직전 찰나에 나를 건졌다면 내 평생에 꿈이라도 있겠냐? 꿈이라도 있겠어. 왜 이렇게 일러주느냐? 제발 의식하지 말고 가중되지 말고 입술과 행동이 다른 인격을 갖지 말라고 애타게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부탁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진실에 접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응?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응? 오늘 가중된 우리 가식된 외식의 옷을 싹 벗어버리고 체면 치리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주님 앞에 체면이 있어. 예수가 벌거벗고 죽어야 할 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이 범죄한 죄인이 난데 무슨 놈의 죄인이 체면이 있고 뭐 있냐 이 말이오.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주에게 정말로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자존심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에게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근데 은혜 받았다면 진리라면서 진실하다면서 감사하다면서 응? 이 몸 바친다면서 응? 실상은 아니다. 그러면 거짓으로 도배했던가.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앞에도 보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성령으로 경험된 은혜이기에 더더욱 숨길 수 없으니 누가 경험을 숨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한 5살쯤 4살쯤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선명은 지금도 알겠어. 그때 우리 이갓집에 외삼촌이 자전거가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자전거, 자가용, 지금 자가용 아무네. 그때는 자전거 있는 집이 없도, 별로. 근데, 예, 내일이 외삼촌이 장가 가시는 날이오. 근데, 이 할머니께서 외삼촌 보고 밭에 가서 당근 좀 뽑아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4살, 5살짜리가 지금 이 나이 목도로 기억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선명한 일이기에 지금도 당근 원하나 그랬어. 외삼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외삼촌 나 자전거 뒤타면 안 돼. 아 가자 가자. 예. 밭에서 외삼촌 집에서 쪼르르 이렇게 경사진 내려가는데 저 가면 외삼촌이 밭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사람을 쪼개 타는 거 짐실 거기에 딱 타고 외삼촌 허리를 이렇게 잡았대요. 근데 자전거 타는데 얼마나 좋기는 좋은데 무서운지 몰라. 왜 무서우냐 막 자전거 금방 넘어질 것 같아 막 야 이러니까 막 금방. 근데 그런 걸 세상에 타보는 것은 보통의 사건이 아니오. 여러분 지금 비행기 한 번도 못 탄다. 비행기 탄다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그때 사건. 예, 자전거를 딱 탔는데 하다가 무서우니까 외삼촌 허리를 잡고 이 발을 양쪽으로 탁 댔는데 자전거 살 속으로 발이 들어가서 어린이가 발이 살이 들어갔습니다. 살이 툭 한데 외삼촌이 브레이크를 딱 잡고 딱 섰는데 벌써 이쪽 뒤꿈치에서 이 살이 다 벗어지고 뼈다구가 나올 정도로 그냥 여기가 그냥 아주 피가 툭 지금도 그 아픔과 고통이 지금도 자전거 살 속에 내 바퀴가, 내 다리가 들어가서 돌아가는 생각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지금도 흉터가 이 뒤에 여기 크게 있다는.
얼마나 여러분 충격을 받아서 당근 뽑아오느라까지 다루고 있어. 그 소리까지 기억하고 있어. 나이 4살, 5살 먹은 내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삼촌이 18살 잡혀서 결혼하셨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럴 정도니까. 그래서, 그래 놓고 와서, 여기다 된장도 바르고, 막 담배도 막 재도 막 껴서 바르고, 약이 어딨어, 그때는. 그때는 그냥. 그래 가면 또 얼마나 따고 아픈지, 얼마나 많이 고생했던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는 사건 중. 근데 예수가 날 구원했다는 사건, 이거는 그 사건과 비교가 되지 않아. 비교가 되지 않는 사건이요. 여러분 속에 생생해야 돼. 항상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야 돼. 내가 감사하지 않고는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인격과 신앙 인격을 가진 자가 돼야 돼. 근데 오히려 그 예수를 이용하려고 들어? 육신의 유익을 따라 이용하려고 들어? 교회에서 직분 주니까 직분의 명예를 가지고 이용하려고 들어?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 홍로를? 그럼 당신의 불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가? 죄가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 이 말이오. 응?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 이 말이오. 응? 예. 응? 그리고 마치 어느 짓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느니라. 금수가 뭐예요? 새나 짐승 같은 것들. 저 날아다니는 새나 짐승 같은 것들.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데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냐? 주님의 사랑보다, 주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하나님 영광보다 크잖아, 컸잖아. 당신의 체면이 그랬잖아. 당신의 육신이 하나님 영광보다 훨씬 크잖아. 당신이 가진 돈이 훨씬 크잖아. 당신이 가진 환경이 하나님 영광보다 훨씬 크지 않냐 이거야. 나 금수와 같은 것들, 썩어진 것들, 어떻게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꿀 수 있느냐? 우리 다 바꿔가지고 있으면서도 바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다면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 듣고 보고 알고 절대 실패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슈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려 피 흘려 내 살 받아보고 내 피 받아 마셔야 해서 나를 살려준 그분은 그분 앞에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왜 이 질서가 깨지느냐고 신앙양심으로 왜 확실한 질서 정확한 질서가 영광 받으시고 영광 돌려야 할 우리가 왜 이 질서가 깨져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냐 여기 직분자들이요 당신의 교회 직분이 혹시 당신의 체면이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다소나마 명예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으면서 무엇인가 나는 어느 교회 뭐야 라는 것이 어떤 당신이 내세울만 무엇이 되지 않습니까? 직분은 내세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께 극한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이에요.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려먹는 사환 심부름뿐이라 이 말이에요.
신부름꾼이 아니고 어디서 험산 불령도 가야 돼. 응? 여러분 직분이고요. 하나님의 불용은 하인이다 이 말이요. 하인은 상전 앞에 아니오가 없어. 상전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목숨을 걸고 상전의 일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이요. 예, 직분은 하나님 앞에 종이라. 종이 뭐냐? 종은 권리도 없어. 소유권도 없어. 아무 자격도 없어. 때리면 맞이하고 그저 시키면 시키는 잘못하면 뜨죽나고 혼나고 엄청나게 하나의 물건 취급만큼도 못한다는 것이 종 아니에요. 그런데 응?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그랬느냐? 여러분 왜 직분에 취한 위치를 썩을 사람의 영광으로 금수 같은 영광으로 바꾸는 까닭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뭐냐고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보세요. 지금 내가 사회적 지위가 좀 있어. 예. 그런 사람 중에서도 야, 교회에 굳은 일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못하면서 나야 안 해본 일인데 교회 가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나는 안 해봤어 그런 일을. 그래도 난 할 줄 몰라서 나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서 안 해봤어. 예, 주님은 당신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본 경험이 있어서 달려보는 거예요. 응? 당신 죄를 짊어지고 몇 번 경험이 있어서 경험대로 하시는 것이냐 이 말이오.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자기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와는 별개. 그냥 2000년 전에 유대 사람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 왜 죽었다고 하더라. 이 정도 아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아는 사람이 이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알면 하늘에서부터 부리가 그런 부리가 드러날 건데 어떻게 내 영혼의 때추 앞에서도 견디겠는가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게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 뜯어고치지 않고는 안 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멘 오시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어? 예. 여기 여러분이 잘 보세요. 윤석전 목사가 얼마나 무지하냐. 여기서 나보다 무지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한 사람도 없어요. 예, 항상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내 본인이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듣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실 말씀을 공급해서 하시는 것은 나를 위하고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내 입에서 나가는 주님의 목소리에 기름 기울이고 은혜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비옵나니 당신을 속이지 마라. 당신을 속이는 외식의 가죽을 벗겨서 내버리라고. 내버리라고. 응? 예. 저는 누가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로마 감옥에서 쓰는 글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쓴 서신은 언제든지 서신을 받는 교회와 그 지역을 발칵발칵 뒤집어 놓고 이 서신이 얼마나 큰 능력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었더냐? 해가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모습. 응?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바울의 역사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냥 누가는 보통 사람이었더냐? 응? 그도 순교자라 이 말이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근데 자기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안 떴지만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제자들과 바울의 얘기가 주종을 참 베드로의 얘기가 주종을 이루고 그 뒤에는 바울을 따르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 뒤에 베드로의 자취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왜 자기 수제자를 통해서 이랬던 사역을 사도행전을 벌써 14장 15장 정도까지 가서 해결하고 그 뒤 계속하면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9장부터 출발해서 사도바울이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던가 그러기 위해서 사도바울을 불렀더니 그가 입으로 말하길 나는 말에는 초라하다 난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러나 글에는 내가 능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응? 한번 읽어볼래? 내가 비록 말에는 초라하다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 내가 말에는 정말로 너희를 설득시킬 능력도 없고 별 말 주변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 지식에는 그렇지 않겠냐 어? 내 지식에는 어? 이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윤석전 목사가 한 말이 우리 목사님 말이야 그렇게 들으면 당신은 딱한 사람이야 아니야 성령의 소리요 가증된 옷을 벗어라 외식의 옷을 벗어라 불의를 합리화시키려고는 이 못된 너무 가변된 일을 벗어라 이 말이야 옷을 벗어라 벗어라 이 말이야 응?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만하면 된다라고는 착각도 스탑하지만 계속 하나님에게로 가라 이 말이야 그에게로 가라 이 말이야 예수 정신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쩌수 우리는 우리 자들이 스스로 더 가까이 깊게 가려고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느냐 예 생선을 굴 때 부르고 멀리 떨어지면 아무리 우리에 있어도 생선이 아니고요 먹을 수가 없어요 소용없어요 불에 바짝 불에 바짝 가야 있죠. 이와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의 목소리 앞에 바짝 가서 내 영부와 혼부와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기까지 찾아 들어오셔서 내 불의를 찾으시고 악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다른 뜻을 도려내서 내던져 회개해서 내던져 버리고 예수 피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그의 진실함에 옷을 벗고 그가 일할 장소로 나를 내드려라 회개하라 우리가 감사절을 절기기 때문에 지내는 겁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다부터 죽을 때까지 감사절이야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감사절이라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오게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계속 말씀하시게 하시고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은혜 밖으로 나가면 망하니까 들어와라 이 말이야 들어와라 감사가 없다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요 감사가 있다면 들어온 사람인데 응? 여러분은 얼마나 멀리 주를 떠났나 보라 이 말이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들이 가끔 눈물 흘리며 그런 찬송 부르는 걸 봤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여 나를 붙드사 주여 왔어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는 형들이 왜 우나 그랬어 누나들이 왜 우나 그랬어 그들은 깊이 깨닫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깨달으니까 하,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다니는 교회는 예, 결혼하는 우리 누님들이 상당히 많은 누님들이 예언 은사를 받아서 참 많이 예언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누님들이 통변 은사를 받아서 방언할 때마다 통변이 작으면서 영적 학태를 점검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능력의 은사를 받아 기도해서 병 고치고 이런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어요. 방언한 사람 거의 다 받았었고요.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항상 신분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적군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없이 그 역사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 여러분이요, 주님이 피 흘리신 은혜에 적군하지 못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인데 어찌 사람인들 그리 할 수 없으니 금수 같은 사람이나 그죠 버러지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 아니고야 어찌 그 은혜에 접근하지 못하며 그 은혜를 모르겠느냐? 이건 분명히 한다. 만일도 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대낮같이 나 위에 죽어주신 피의 공로 앞에 더더군다나 확실하게 내 속에서 드러나야 네가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우상으로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 알아들었습니까? 예, 지금부터 낮에도 회개, 지금도 회개. 회개 없으면 감사절을 못 지켜. 내가 은혜 받아야 감사절을 지킬 거 아니오. 이해가 됩니까?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절을 지켜요?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있어야 감사절을 지키지. 응? 은혜가 없으면 절대 감사절을 지킬 수 없어요. 남이 따라서는 감사 아니요.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은 연복교에 연보를 넣어도 하나님은 드랩돈을 다 바친 과부 연보가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많은 사람에게 준 것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컫으면 야 하나님이 많이 드려야 되리냐? 중심이 제일이지. 이런 사람 벌써 안 드리려고 작정하는 사람이야. 이 말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렸다 그 말이에요. 드랩돈 다 드렸다 그 말이에요. 어? 여러분 잘 들어.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 한 번도 못 해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구원받은 인간이라고 어떻게 자기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 한 번 못 한다면 그 자신이 무슨 고백으로 주님의 피가 나 위에 흘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두 손 번쩍 들고 인터넷에서 그 유튜브로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노트박스로 예배드린 여러분 똑같은 예수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외식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가증된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불의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경건치 않은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진리를 가로막는 원수의 사단 짓을 모두 쫓아내버리고 오늘 주가 장악하도록 회개하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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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육신의 영혼을 쫓아 살았던 나에게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막으며 우리 주님 앞에 불의하게 살았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대를 망각한 채 나는 아직도 방종하며 사는 믿음 없는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이용하려했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감사할 줄 모르며 불평불만하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의 명예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우리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 받은 자답게 육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놓아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우리 주님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어요. 오늘 철저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 받은 자답게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마음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여 오늘 주님의 은혜가 내게 경험되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사는다. 구원 받았으면서도 구원 받지 못한 자처럼 우리 주님 미련하게 사는다.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쫓아 우리 주님 불의하게 살며 방종하며 사는다. 감사를 망각한 채 우리 주님 앞에 원망 불평 불만하는 믿음 없는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처참으로 흉악자와 같은 내 죄 짊어지고 예수가 흉악자처럼 피 흘려 죽어져서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있는 어리석은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내 죄를 해결하는데 이용하려 했던 불의한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 내가 불의한 자임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교만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을 위해 살았던 나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 내 인생 아직도 나는 내 육신을 위해 살고 있는 믿음 없는 나 신령한 소리를 들었거든 이제는 인본주의와 뿌리를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우리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주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원래 죄인이었으나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어서 내 죄 해결하셨으니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만난다면 그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무릎 꿇려 겸손하여 나 위에 죽어주신 예수를 위해 나도 목숨 아끼지 않냐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옥 갈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죽어주셨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 나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구원받았으면서도 주를 위해 살 줄 모르지 나를 위해 살고 육신의 소용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 없는 나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라. 이제는 예수 위해 사는 자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자가 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는 받았으면서도 감사를 망각했기에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그토록 무시하며 배신자처럼 살았던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를 망각하기에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의하게 살고, 감사를 망각하기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악하게 사는 믿음 없는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애 잊을 수 없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상에 나가서 불의하게 살고,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육신의 요구를 쫓아 정력적으로 사는 믿음 없는 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받은 은혜 망각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 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감사하며 사는 영적인 사람,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우리 주님 영적 생활하지 못했던 나, 육신의 요구와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감사할 줄 모르는데, 주여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내 속에 있는 인본주의가 무너져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체면과 자존심도 떠나가게 하사, 이제는 받은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영적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불의를 해결하셨사오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각자 같은 나 위에 우리 주님이 내게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으니 은혜 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영적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절기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잊을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망각하기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고 우리 주님이 절기를 만드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를 내 땅에 기다리고 계시오니, 우리 주님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에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 은혜,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감사하며 최고의 감사의 예배와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망각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불의한 자처럼 살다 내 영혼이 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사,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나도 인격적인 감사로 하나님을 얻으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고개 숙이면 안 돼요. 고개 번쩍 들어요. 마스크를 잘 쓰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불의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회개로 활짝 열고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말했던 나의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속에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지켜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와 우리 가정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주여 성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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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주님 하루 속히 종식되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이 다 각자가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잘 쓰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는다면 그날로 바이러스는 종식되고야 맙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주님 바른 의식을 허락하사 각자 스스로를 조심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우리 주님 확산되지 못하도록 지켜보존해 주시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손을 자주 씻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갈지라도 마스크를 꼭상 착용하게 하시고 3미터 거리를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불필요하게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보존하여 주시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당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주님 생활환경 가운데 주님이 지켜보존하여 주시라. 어떤 누구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라.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예배를 지켜주셔서 마음껏 영적 생활하며 영혼의 때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예배 잘 드리고 두 시간씩 기도하게 하사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한 동안 우리 주님 맥주 강사들 성의 말씀이 우리 주님 로고스 박스를 통해 우리 주님 전해질 때 날마다 하루에 두 타임씩 설교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에 두 시간씩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두 시간씩 말씀을 듣게 하사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두 손 번쩍 들어요. 마지막 마무리 잘해야 돼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악한 영의 결박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의 사람들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날 원하신 은혜 그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당하신 그 절망적인 고통 바로 내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같이 절망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절망을 짊어지고 주님이 절망을 해결해 주시려고 고통당했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현장으로 운반하셔서 데려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육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은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시옵소서. 왜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고 진리를 막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자가 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 어미 보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불의에 대하여 하늘조차 나타나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시간 주시고 언제나 우리는 예수 피의 공로 꼭 붙잡고 반드시 그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며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애를 항상 확인하며 그 확인이 감사합니다. 확인이 예배입니다. 확인이 충성입니다. 확인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확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한 생활입니다. 의로운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감사주일에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집에 예배 드리는 자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나 똑같이 세상에 감사를 드려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음을 확증하는 예물이 주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감동되고 주님이 감화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가 보람되게 여겨질 수 있도록 기쁜 감사가 속에서 터져남쳐 주님을 감동시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우리를 불의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그리고 진리를 가로막으며 우리는 이기주의, 자기주의, 기회주의, 합리주의, 상황주의, 현실주의로 끝까지 육신을 변호하며 진리대로 살지 못함을 언제든지 반항하며 변호하게 바쁘고 핑계대게 바쁜 원수 같은 영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욕적으로 살게 한 악한 영아, 이 모든 불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어. 네가 앉으시니 떠나가.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너도 떠나가. 가난도 떠나가.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너도 떠나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부엌에서 안방에서 건너방에서 오늘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녹음 박수로 듣는 성전세 가족들에게서 그리고 홈페이지로 듣는 식구들에게서 다 떠나가라. 오늘 참여한다는 가정에서 집에서 가족 중에서 자식 남편 부모 안에 다 떠나가라. 그 속에서 싹 떠나가라. 예수 명하노니 짝을 부리고 다 떠나간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고 진리를 가로막는 원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 피가 내 안에 있고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고 그의 살이 내 안에 있고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내게는 영생과 천국이 있느니라. 너는 떠나가 버려라.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물이 끓는 소리와 같이 고통의 소리가 품어내는 알는 소리가 없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소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목사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종도 성도들 위해 애타게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중에서도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동성애법 통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막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신 보람으로 다음 주일에 주님 마음껏 감사를 받으시옵시고 우리 마음껏 감사케 하옵소서.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경제적 형편에 있는 자가 하는 것은 당연하리로되 할 수 없는 자가 하는 것은 주님이 더 아름답게 영광 중에 감동될 것이니 주여 마음 쏟아 피 쏟아서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앞에 독자를 바친 마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려 주께 영광 돌려드리 결코 내 집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써주시고 우리를 깨닫도록 말씀 주시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만나기 위해서 피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님만 경외합니다. 죽도록 경건하게 거룩하게 감사하며 충성하며 전도하며 순종하며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가 일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